역사에 좋습니다. 아카디아. 안녕하세요, 풍락입니다. 자, 멀리 통영에 갈치낚시 나왔습니다. 자, 서해권에 쭈꾸미 낚시가 한창인데요. 자, 출조일 기준 일단은 물색으로 인해 조과가 주춤한 사이 자, 세 번째 올해 갈치낚시를 통영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갈치 지깅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메인 로드는 모차르트 타코마스터 C170MH, 릴은 바낙스 카이젠을 사용했고요. 1호 앞사이 테이퍼 라인, 그리고 쌍바늘 채비에 45봉도를 사용했습니다. 자, 통영 아르카디오를 타고 자, 백도 남쪽까지 달려가서 탐색을 했고요. 당일 11물, 수온은 28도대였습니다. 자, 이용선사는 통영의 아르카디아호 977톤 22명 선장 포함이고요. 신조선의 개인 어탐과 사이드 지버 등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출초점에 텐빈, 테냐에 미끼, 채비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 채비 부분은 여러 번 언급을 드렸으므로 예전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갈치낚시에 있어서 당일 중요했던 미끼 운영과 수심 측정률이나 전동률을 이용해 기본적인 입질 수심층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당연히 출초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미끼 꽁치죠. 자, 꽁치밖에 없으므로 양반을 모두 자, 꽁치를 달고 낚시를 시작합니다. 앞에 꽁치만 나오는 거요. 잘라야지. 자, 바늘에 미끼를 다는 법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건 다음 생미끼 외줄에서 다루기로 합니다. 자, 계속되는 풀체의 성화에 저는 바로 통썰기로 들어갔습니다. 갈치포나 반포를 먼저 사용해봐도 좋은데요. 당일 뒤에 우리 태냥 고수님께서도 별로 크지 않은 녀석이 나오는 것을 보고요. 저는 꽁치에서 바로 갈치 통썰기로 들어갔습니다. 자, 아직은 초반이라 한 바늘에는 꽁치, 한 바늘에는 통갈치로 이렇게 양바늘로 사용을 했습니다. 확실히 CR이 3G급 비슷한 놈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만족스러운 CR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전동릴과 수심 측정릴을 이용한 수심층 찾기인데요. 먼저 이러한 릴들은 어탐기처럼 정확한 수심을 알려주는 대단한 기계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수백만 원을 호가하겠죠. 자, 단지 수풀의 회전에 따라서 대략적이고 단순히 계산된 아주 멍청한 기계일 뿐입니다. 20명이 낚시를 하면 모든 릴의 수심 측정이 다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서요. 50m 정도 채비를 먼저 내려줍니다. 자, 45봉돌로는 50m 더 아래로 내리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입질을 받을 때까지 한 4분의 1 바퀴씩 액션과 함께 릴을 조금씩 감아 올리는 것이죠. 자, 입질을 받으면 즉시 내 릴의 그 창을 보고 현재 수심이 몇 미터인지 바로 파악을 하고 기억을 해둡니다. 자, 잘 기억을 해두시고 다시 조금씩 계속해서 올려보다 보면 입질이 마지막 수심층에 들어오는 구간의 그 깊이도 정확히 기억을 해둡니다. 당일 제 릴의 기준으로는 위로는 42, 아래로는 49m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입질을 받았습니다. 자, 다른 분들의 히트층, 입질층과도 비교를 해보고요.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이제 나만의 수심층, 입질층을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각자 바늘에 꽁치와 통갈치를 하나씩 쓰고 있다가 자꾸 작은 놈이 섞여 나와서요. 이제는 완전히 꽁치를 버려버리고 양쪽 다 통갈치로만 사용합니다.
자, 앞에서도 한번 언급해드렸는데요. 자, 주변 분위기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태냥 고수님도 큰 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데, 자, 반포나 갈치포는 당연히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바로 풀채들 속에서 3지급 이상을 걸러내리면 결국 통갈치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통갈치로만 계속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풀치는 계속해서 나와주었지만 큰 놈들은 약 1시간 정도 피딩을 잠깐 주었습니다. 평소 생미끼 10단 매줄낚시를 많이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텐데요. 자, 직잉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당일 만생이나 삼치, 고등어가 나오지 않았지만요. 통갈치와 함께 풀치 속에서 3지급 이상만 노리는 가장 좋은 미끼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깔치만 놓는데도 이런 거 나오네 이제. 자, 통갈치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갈치 사이즈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 훨씬 더 크게 잘라서 사용해 보기로 합니다. 자, 실제 생미끼 10단에서는 이것보다도 더 크게 답니다. 자, 당일 윗물은 빠르고 아랫물은 전혀 가지 않는 그런 애타는 물의 방향으로 인해서 풀치들이 계속 성어만 부렸는데요. 골라내기란 매우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계속 큰 걸 잡으려나. 이게 뭡니까? 대부분의 오종종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갈치 낚시에 있어서 마리수보다는 오직 큰 놈만을 골라 잡아내는 데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45. 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남들이 몇 메다에서 나왔다고 해서 계속 그 몇 메다만 쫓아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패망하게 되죠. 자, 나만의 수심층, 다른 분들의 입질층은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요. 나만의 특별한 수심층을 꼭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당일 제 릴의 기준으로 저는 49미다에서만 큰 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통영에서 검도 100도까지 4시간 거리를 달려가는 초강수를 두셨지만 이날 바다는 잔챙이 풀치만 내어주시고 큰 놈은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자주 타는 전남권의 선사들도 다 조항을 확인을 해봤으나 역시 다들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늘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풍락 채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